일단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브리핑을 보면은 2학기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 일정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 모두가 한꺼번에 등교하게 됩니다. 당연히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 강남 구민들의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키움센터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다함께 키움센터 8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임차 지원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모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충학습 지원, 또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자기 개발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남에 위치한 키움센터 중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2019년 개소한 태화키움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아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 방송, 댄스 같이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활동을 하면서 자립심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